여러분들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저희가 사실 도유라가지고 한 번도 데이트 다운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자친구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신 돈으로 맛있는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커플 유튜브인데 커플이 보여드리는 거 안 보여드리고 항상 여행 이런 거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독일하고 한국 두 문화가 만났을 때 어떻게 서로 잘 지낼 것인가 약간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요. 갑시다. 지금 독일은 곧 크리스마스여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와. 아 맞다. 에센만 드링만 마이나? 아주 블루바인? 응. 블루바인 온. 마이칸. 무슈바이나. 하만 auch essen. Echt? Ja. Aber ich glaube, diesmal darf man sich nicht hinsetzen. Und dann? Sondern nur zum Nehmen und Wegnehmen. Und liegen oder? Nehmen wir das. 독일은 이제 좀 코로나가 완화가 됐어요. 근데 신규 감염자 5만 명입니다. 5만 명. 어제 인터넷에서 이런 재킷을 봤었는데 이런 거 꼭 입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왔어요. 오케이. 바들만트? 아마 신발 가 아니죠, 슐레시? 아마 다 익셋 좀? Aber ich finde das gar nicht so schlecht. Würde ich nicht zur Vorlesung gehen. Wieso? Weil ich aussehe wie ein Bademantel. Entschuldigung, ich habe gerade gebaden. Ja, ich komme gerade von zu Hause. So gehe ich dann zur Uni. Das sieht doch gut aus. Denkst du, das sieht gut aus? Ich denke, das sieht ganz gut aus. Echt? Ja. Mindestens kein Bademantel. Oh, schau. Jetzt wäre es ein Eis. Oh, yeah. Oh, diese Spielzeug. Spielzeug haben? Oh mein Gott. Ja. Da ist meine Mutti nie mit mir reingegangen. Eiscreme mogelo. Tschüss. Oh, ich kann mich erinnern, als ich als Kind immer so eine Puppe geschenkt bekommen habe. Oh, das war so mega cool. Das Lego로 만든 거래요, Lego. 엄청나죠? 와, Lego로 만든 자유의 여신상. Wow. Deutschland. Let's go. 겨울 왕국 레고를 만든 건데 되게 신기하네.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 is Olaf. 니스 엘다. Who is Olaf? 아이스크림 가게 왔어요. 이게 진짜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그런 데 왔어요. 되게 좋은데. 아이스크림 하나에 거의 만 원이야. 지금 겁나 비싼 거 시켰어요. 거의 1인당 만 원. 베스트 바사스 베스트? 바사스, 요거트 und ich glaube nur Nougat. Nur Nougat kostet bisschen extra. Echt? Ja, das heißt nur extra. Hast du genug Papier? Ja, 30 Euro. Ich habe nur 5. 저는 뭐냐 그 색깔을 줘가지고 초록색 그 피스타치엔하고 요거트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그 파란색을 시켰어요. 이름 뭔지 모르고 이뻐서 시켰습니다. 이뻐서. 와 계단당. 여기 주방이 열려 있네요. 멋있습니다, 되게. 그래. 우와 이거 봐요.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자본의 힘입니다. 어우, 여러분들이 영상 봐주시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를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이런 거 아이스크림도 있고 맛있어 보이겠죠? 알렉산드라 똑같은 거 시켰어요. 와, 아이사이. Und du musst für mich, warte, 50 Cent extra zahlen. 어. Dann kann ich dir 50 Cent extra. 아 이거 1,500원이네. 아 15,000원이네. 어, 치킨당 8,000원 정도 합니다. 거의 7,000원, 8,000원. 이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찍먹. 아이스크림하고 크림이야. 엄청 살찝니다 먹으면은. 맛있네 되게 진짜. 지금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여기 테이블이 한 50개 있거든요. 엄청, 테이블이 엄청 많은데 저희께 가장 큽니다. 가장 비싼 거 시켰어요. 1,000원.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면은. 방금 먹었는데 밤이 돼버렸어. 아 배우면서 아무도 안 입고 왔어. 이것도 전부 다 파인 아트. 아니 파인 아트? 응 파인 아트만. 한국 드라마를 못 찾겠어. 이럴 땐 정말 유용한 섭샥.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렉산더랑 사귀면서 느끼는 게 이제 외국인 친구랑 같이 교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거는 역시 드라마 혹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독일 혹은 체코, 러시아 같은 드라마들은 아직 한국 넷플릭스나 한국 채널에 많이 소개되지 않아요.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서브샤크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 IP를 우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클릭을 하면은 쭉 내려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독일 이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양뿌링한 것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어른들 먹으세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건 한국에 못 보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야리꾸리한 거는 한국에도 못 보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만 주어진 혜택. 제 영상 설명 하단에 할인 쿠폰을 붙여놨거든요. 이제 그 할인 쿠폰을 이용하시면은 83% 세일과 4개월 동안 무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lus SSD가 더 많이 만들어서 보여 싶으신데. 크리스마스 유럽 크리스마스 열리면은 여기서 맥주 팔고 그런 것 같아요. 와인 팔고. 다음 주부터 up next는 뭐하여야? 몇 시부터 말게? 끝만 먹어. 오늘 주술도 됐어. 여러분들 여기 일주일 뒤면 아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넘쳐 흘립니다. 여기 되게 이쁘죠? 이쁘다. 이쁘다. 예쁘다. 바이드킷. 예쁘다.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보면은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어? 비가 와서요. 비가 와서요? 비벼죽은 다이는 엘턴 미더 바이나 아프냐? 슈준. 그리고 오늘 여자친구랑 재밌게 놀았고 이제 밥 해먹으려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히 독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아 시디사 에스 시드 전비더 나이 비신 플라이시 소스. 이제 약간 저도 독일 3년차 하니까 약간 독일 사람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약간 물론 99%는 김치 국물로 이루어져 있는 몸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만큼 어떻게 이제 외국인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지 문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문화 중에 음식이 제일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오늘은 독일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지만은 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또 저희의 관계를 위해 또 이게 맛있는 아 맛이 있지 않고 맞아. 먹고 싶지 않지만 먹고 싶진 않지만은 맛있는 독일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아 여러분들 잠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여자친구가 들고 있는 게 레버버스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간으로 만든 순대예요. 아 이거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은 냄새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 아마 리시 땡스 알 리시 굿? 나스트레거리버버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술을 샀어요. 이 독일 맥주고 한국으로 치면은 450원 정도예요. 450원. 다시 알리산드 스프레소 더 의미 비전 이디언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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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자친구네 어머니가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줄 아시고 이 맥주잔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 wenn meine Mutti sieht, dass du diese einfach benutzt, dann sie ist sehr traurig. 술 마시고 싶지 않은데 소리가 또 그냥.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보여 드리고. 오. 아, 이거 진짜 먹고 싶진 않은데 아,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맥주 모델 알렉스 해드림.
첫 번째로는 이 레버버스를 먹어보겠습니다. 간으로 만든 소돼지. 아, 냄새가 이거 심상치가 않긴 한데 냄새가 그냥 꼬랑내는 아니고 그냥 먹지 않고 이제 잼처럼 발라먹거든요, 빵에다가. 그럼 먹어볼게요. 어떤? 자르면은 단면이 좀 이렇습니다. 자르면은 잼처럼 딱 발라먹는 건데 맛은 솔직히 일단 먹어볼게요. 냄새가 조금 제가 충격받... 냄새가 조금 그런데 아, 근데 이거 리신 거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매운 먹었습니다. 엑스가 니 저리 가. Nicht so gut? 네, 좋고. 이게 나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맛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나쁘진 않은데 돼지고기를 일단 갈아요. 간 다음에 이틀에서 3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양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빵에 발라먹는 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돼지 향이 좀 많이 나네요. 뭐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우 뭐 Aber du hast schon mal Leberwurst bei uns gegessen im Osten. Ich finde es viel besser. 근데 이거 schmeckt nicht so gut. 이게 일반 정육점에서 파는 것들은 맛있는데 좀 마트 제품은 조금 그러네요. 다음은 이제 토마토 절인 토마토와 절인 치즈로 만들어진 누들 샐러드라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맛이 괜찮거든요. 제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한국에서 아마 이거는 먹기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 절인 토마토를 만드는 식당이 없을 테니까. 맛있죠? 응. 이건 진짜 맛있어요. 알싸나 그 맛. 셰프. 아 그리고 또 이제 여자친구랑 잘 지내려면 이렇게 또 저는 원치 않지만은 이렇게 또 누워줘야 돼요. 누워서 지나라도 무시해. 이십일째 넷 아무도 실리게 나와. 아마 이십일 다섯 막은 땀이 또 미시 미알리카. 아야, 미시 früher sterbe oder was? 어이 개땅땅. 얼른 깨. 이십일 넷 쇼 쉬야 개땅땅. 무 쉬야. Du wiegst fast das Doppelte wie ich. 아 뭔?